흐뭇하죠. 하트 뿅뿅을 하신 분들은 좀 더 답이 길어집니다. 더 긴 답변을 받고 싶다면 하트를 꼭 붙이세요. 답변만 하는데도 한 시간에 훌쩍. 그러면 박용호 원장이 선택한 단식 방법은? 오늘 제가 이제 방송에서 나온 5대2 단식법인데 24시간 단식 하루는 철저하게 하고 또 다른 하루는 20시간 단식을 하거나 부득이 점심 약속 때문에 점심을 먹어야 될 경우 이제 16시간 단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조금 융통성 있게 또 하루는 철저하게. 오늘은 철저하게 단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은 운동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원래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스케줄이 바빠서 1시부터 2시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이니까 지금 아침 점심을 굶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공복 운동을 하는 건데 오늘 같은 날은 좀 힘이 없어서 좀 이렇게 무게 있는 거 이제 근력 운동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트레이너 맘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럼 한 시간 정도는? 네, 한 시간 운동해요. 이제 아침 점심을 굶고 이제 운동하러 나와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는 박영우 원장. 아니, 근데 이게 24시간 굶은 사람의 모습 맞나요? 엄살이라 생각할 만큼 강철 체력을 보여주는 박영우 원장, 괜찮으세요? 배고파. 물도 안 먹이고 너무 배고파. 근데 이렇게 공복에 운동을 하면 더 좋은 건가요? 더 힘이 더 빠지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복 상태가 계속되면 몸이 지방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지방을 쓸 때 어쨌든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뭐 근육이 지방을 더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공복 운동이 더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요. 좀 많이 배고파하시긴 하는데 배고프실 때 운동을 하시면 이제 교감신경 자극해서 오히려 배고픔을 잊을 수 있어요. 힘들게 운동하시면 그렇게 해서 더 힘든 거 되게 즐기세요. 즐기시고 오히려 운동할 때 좀 안 힘들면 좀 저한테 더 원하시는 편이에요. 더 힘들게 해달라고 하시고. 알고 보면 욕심도 많고 의지도 강한 박영호 원장. 최고 73kg까지 나갔던 그는 간헐적 단식으로 현재 63kg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늘 체중 관리에 관심을 쏟는 박영구 원장. 처음에 또 좀 카메라 있다 보니까 너무 달린 게 오늘 50분 내내 힘들었습니다. 지방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진료가 있어요? 네, 오후부터 진료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점점 배고픔의 위기가 찾아오는 시간. 박영구 원장은 항상 생수로 허기를 달랜다. 벌써 이만큼 먹었는데 저는 여기다 이제 비타민C를 타먹어요. 비타민C를 뭐 그냥 맹물을 먹기도 하고 비타민C를 타서 먹게 되면 그래도 맹물보다는 그래도 뭘 좀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당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물을 마실 때도 방법이 있다? 물을 먹더라도 자 지금 제가 좀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지금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그 사이에 또 운동까지 격하게 하고 왔어요. 사실 운동하기 전에 되게 배고팠는데 운동하고 난 직후에는 배고픈 느낌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제 슬슬 좀 타이밍이 와. 보통 한 4시쯤 되면 굉장히 배고파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물로 달래는데 아니 얼마나 고마워 물을 먹게 해주니까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요 배고픈 것도 가시고요 몸에 지방이 훨씬 더 잘 탑니다. 다이어트를 했다면 자신의 몸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도 필수. 꼼꼼한 관리로 연예인 못지않은 탄탄한 몸을 자랑하는 박영호 원장. 그에게는 또 하나의 노하우가 있다. 간헐적 단식 효과를 높이는 다이어트 팁 첫 번째. 환자와 상담하는 모습이 보통 의사들과 다른 박영호 원장. 이것이 그만의 다이어트 비법. 서서 질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가 뭐 설명을 해드리지만 좀 많이 당황해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고 본인은 앉아있는데 난 서 있으니까 같이 서 있어야 되나 뭐 앉아야 되나 좀 어정쩡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